자, 이 그림의 제목은 은하수꽃이에요. 붓터치와 이렇게 스프링을 통해서 이렇게 황홀하고 아름다운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수를 한번 꽃으로 표현해 봤어요. 어떤 모습일까? 또 꽃을 은하수로 표현했다고도 할 수 있고. 그래서 아픔이 돌면서 아름다운 은하수 같은. 그러니까 꽃 하나를 보고도 은하수로 볼 수 있는 거예요. 크고 작음이 없는 거지. 마음으로 보면 이후 은하수가 그렇게 광대하고 넓지만 꽃 하나에서도 볼 수 있고, 꽃이 은하수가 되고 은하수가 꽃이 될 수 있는 마음 한 자락으로는 모든 걸 우주를 품을 수가 있겠죠. 그 마음을 한번 표현해 봤어요. 아주 아주 넓고 아름답고 행복한 마음을 표현해 봤어요. 은하수 꽃입니다.